아이들 필요 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첫 번째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 네 가지 성자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고, 또 우리 주가 주님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 문답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구주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그것이 우연히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름에 그냥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주예요.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성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말이죠. 세상에 많은 믿을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도 믿고 또 부처도 섬기고 그러면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주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겸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할 그 조건을 완전히 다 충족시킨 그런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뭘좀 해야만 구원받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내 그 행함이 그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건 직책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직책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누구한테 그것을 부었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리고 왕직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여기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또 유일한 대제사장 역할도 다 하셔서 그 다음에는 왕으로서 임직을 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시대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완전한 기름물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이행하실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의 그 이 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선지자 있고 뭐 또 제사장 있고 왕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요.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메시아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또 오늘 그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세례식이 바로 그 임직식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히 성령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또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제가 그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그 나사렛 그 회당에서 그걸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느니 응하였느니라. 그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읽으시고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에게 메시아로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말씀 선포하고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 기름 붓듯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큰 선지자, 큰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선지의 직분을 그때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그 선지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선지자 역할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지.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심히 놀랐다.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그 능력에 있어서 심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형제고 너희 선생은 하나인데 그리고 너를 지도하는 그 한 분이신데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많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모든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못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예수님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완전한 선지자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아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 또 십자가에 그 보혈을 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속하셔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먹고 그 없는 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몸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영원한 죄사를 드리시고 다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한 번의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제사 또 드리고 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게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믿어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는 사람은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중에 탈락되는 분이 없다고 저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셔서 영생이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한 분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그런 본성을 가지신 그 삼일째 중에 하나님 분이신데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왕 되신 예수님께 간구를 하면은 도와주신단 말이지. 염려할 것 없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날뛰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날뛰고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은 다 멸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을 해 주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를 마지막에 다 불 유황불에 던진단 말이지. 그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십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그 장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소망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함으로 완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또 그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편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우리를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은 다 멸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그때는 육신도 부활하고 영혼이 같이 육신과 영혼이 합혀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 구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위대한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도 겁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복종해.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가고 왕도 또 마귀도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32절에 이 부분 보면은 그런데 여기 봅시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여기 답을 봅시다. 답하고 싶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예수님은 가지고 너희들은 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연합돼서 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그 이름이 증인이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서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감사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대응해서 싸우는데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또 피조물을 영원토록 우리는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전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과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과 더불어 싸우는 그 이 왕이 된다. 그를 저도 믿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복음을 증거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산지사로 드려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귀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근데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과 우리의 세 가지 직분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 좀 있는 거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